시즈백이네요. 자, 잔머리 쓰는 수요일 7시 다반지 잠깐 이제 살펴보고 갈게요. 학을 때했다. 무슨 말, 무슨 뜻일까요? 하는 문제였는데 한번 보죠. 자,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답들이 올라와 있는지. 1280님께서요. 5번 학종이로 학 천 마리를 접다가 열받아서 손을 떼버렸어요. 앞으로는 비행기나 접어야겠어요? 비행기예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요. 4861님. 학을 떼다. 500원에 그려져 있는 학을 용접해서 떼어내다. 힘들겠네요. 500원짜리. 왜 굳이 그렇게 해요? 잘하셨네요. 그러셨어요. 그리고 또 소개해주세요. 정윤씨. 네. 6229님. 네. 학을 떼다는 고스톱의 일광에서 학을 떼다. 맞죠? 맞죠? 야. 네, 맞아요. 맞다고 그러실게요. 가짜요, 가짜. 맞아요. 네. 자, 성규씨. 네, 4776님. 학을 떼다는 은순이 너의 짧은 혀를 떼버린다. 이제 남양특색인데요. 조심해야겠어요. 네. 그리고요. 네. 8108님께서 5번, 아, 이것도 무섭네요. 호적된다! 은순이 호적 떼버려요! 그러지 마요. 은순이 불쌍해요. 네. 아, 은순이가 그 무슨 잘못이에요? 그러게요. 그러게 말이에요. 자, 일단은. 캐릭터 별로 안 좋아요. 자, 정답을 좀 알려주세요. 정답이 뭔가요, 민철씨? 정답이요. 아, 학을 떼다라는 말은요. 거북하고 어려운 일 때문에 진땀을 빼거나 질린다는 뜻입니다. 이건 잘 알았어요. 네, 예전에 말라리아를 한자로 학질이라고 불렀는데요. 학질을 고쳐서 그 병에서 벗어나는 걸 학질을 떼다라고 하다가 학을 떼다라는 말로 변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거북하고 어려운 일 때문에 어째서 진땀을 뺐는지 질려버리고 말았어요. 입니다. 그런 뜻이었네. 말라리아를 한자로 학질. 예전부터 있던 병이군요. 그러니까요. 저 잔머리 쓰는 수요일 하면서 이렇게 상식을 알게 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스 유투. 이유사. 이유사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5886님께서 그러고 보니 오늘 시키라에 리더가 많네요. 리더가 무려 4명. 와, 리더 한 번 물어보세요. 제가 인터뷰 리더고요. 민철 씨, 재현 씨, 에스. 네. 에스까지. 아, 역시. 그래요. 리더 집단이네요. 그래요, 맞아요. 근데 우리 우현 씨랑 저랑 소외감 느끼네요. 굉장히. 네. 저희 같은 멤버들이 잘 따라주기 때문에 쉽게 굴러갈 수 있는 거죠, 우현 씨. 네. 맞아요. 네. 잘 따라주라.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네. 2교시 문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잔머리 쓰는 수요일, 2교시는 예술 영역입니다. 화제의 신인 걸그룹 미스 A의 배드걸 굿걸의 가사를 재치 있게 바꿔주세요. 겉으론 배걸 속으론 굿걸 나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 겉모습만 보면서 한심한 여자로 부는 너의 시선이 난 너무나 웃겨 뭘 늘었어요 근데 이 중에 나 너무나 웃겨 앞에 나오는 가사를 새로운 내용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지정곡은 신곡이죠? 네. 이 노래가 그 쉬운 노래만은 아닙니다. 네. 재현 씨가 먼저 한번 불러주세요. 네, 앞에서 되게 싱숭생숭하게 불러주셨어요. 네, 차민영 씨는 트로트 같아. 안호정씨, 아, 노래 대박. 네, 열심히 불러주셨어요. 네, 거기 앞에 다 같이 불렀어요. 네. 네. 시작! It's got to run back. 가슴으로 good girl. 나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 겉모습만 보면 더 한심한 여자로 보는 나의 시선이 넌 너무나 웃겨. 어, 그렇죠. 포인트죠. 포인트죠. 웃겨. 웃겨. 포인트. 웃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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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이제 웃겨입니다. 웃겨. 자, 이 가사를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 우리 민철 씨가 예를 한번 또 들어주세요. Example. Example. 겉으론 피자, 속으론 순대. 내 식성 알지도 못하면서 내 겉모습만 보면서 조신한 여자로 보는 너의 취향이 난 너무나 슬퍼. 술 푸는 줄 알았어요. 네. 발음 좀 잘해주세요. 우리 박미정 씨, 미녀 같은 분위기가 나요. 국거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입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가사를 바꿔서 문자 콩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네. 저희가 다섯 분을 뽑아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문자 번호는 샵8910, 긴 문자는 100원, 짧은 문자는 50원, 콩은 무료입니다. 자, 미스의 노래 듣고 올게요. Bad Girl, Good Girl. 제왕페이 Introducing Made in Asia Miss Sam. 배드걸 굿걸이었고요. 네. 자, 이제 배드걸 굿걸 이 노래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여러분이 보내주신 답안지 한번 볼게요. 네. 잘 살려주세요. 우리 민철 씨부터. 네. 4487님께서
겉으론 굿건 빛나진 뱃건 나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화장한 것만 보면서 이쁘다고 말하는 너의 시력이 난 너무나 웃겨. 본인도 화장빨이다라고 고백을 해주시네요. 시력이 웃겨. 아니 그 화장한 모습만 보시는 그 또 네. 남성분들에 대한 어떤 일침이 아닌가요? 일침을 가하는 핫! 나빠. 네. 근데 다들 남자 들은 다 그렇지 않나요? 그 본인 여자친구는 화장 안 한 맨 얼굴이 더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네. 민철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쭉 하라고.